우리는 치킨을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고민하다가 치킨을 선택해 먹으며 맛있다 생각하고 마트에 가서 어떤 과일을 살까 생각하다가 사과를 보며 빨갛다 생각하고 거울을 보며 잘생겼다 생각하고 친구를 보며 내가 얘 보단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진짜일까? 우리는 극도로 차가운 것을 뜨겁다고 느끼기도 하고 양파를 먹으며 사과라고도 생각하고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 우리는 희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모두 진짜일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가상의 세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짜일 확률이 무려 99%, 이 세상이 진짜일 확률이 10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저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은 과연 진짜일까? 우리의 모든 감각,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모든 감각은 뇌가 전달하는 전기 신호를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니까 뇌가 울어 하면 우는 거고 웃어 하면 웃는 거죠. 과거 여러 실험 중 비교적 최근 2015년에 강연 프로 테드에서 두 명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본체인 여성의 뇌에서 팔에게 보내는 전기 신호를 탐지하는 기계를 부착하고 남성의 팔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여성이 손목을 구부리자 놀랍게도 남성의 손목도 같이 구부려집니다. 허나 강연자가 강압적으로 여성의 팔을 구부리자 남성의 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가 시킨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 실험자의 뇌를 자극해 팔을 들어올리게 하고 왜 팔을 들었냐 물어보자 모르겠다, 그냥 들고 싶었다 등 자신이 팔을 들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은 굳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게임을 하다 보면 스스로 정보를 저장하는 세이브 파일,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껐다가 켜도 심지어 에러로 인해 의도치 않게 꺼지게 돼도 저장된 정보들로 프로그램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세이브 파일을 입력하면 이전에 하던 거와는 다른 정보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거나 잠을 잘 때 우리의 의식은 꺼지게 되고 뇌의 전기 신호는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의식을 차렸을 때 뇌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로 우리는 이전까지의 모든 정보와 나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에 저장된 세이브 파일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프로그래밍화해서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인류가 진화해서 어쩌고 어쩌고 이런 정보 파일을 주입하게 되면 어제 세상을 만들었어도 우리는 지금 45억 년의 우주에 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 VR도 만들고 메타버스라며 가상세계에서 생활도 하고 많은 게임에서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세계에서도 엄청난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세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세계의 가상세계에서 또 그 가상세계의 가상세계의 가상세계를 또 가상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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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We're in base reality is one in billions. 이렇게 무한한 가상세계에서 우리는 그 과정 중 하나의 가상세계를 살고 있다. 뭐라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실이지 이상한 망상 좀 하지 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만든 가상세계의 캐릭터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표현할 때 예수도 부처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정말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수도 있습니다.